강릉 청정바다에서 난 해산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손님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그것은 바로 빙수? 어? 강릉 해산물들은 다 어디로 가고요? 접혔는데요? 없어 없어. 후식으로 먹어야 할 법한 빙수가 상에 떡하니 올라온 걸까요? 어? 빙수집 아니죠? 빙수가 유명한 빙수물이에요. 빙수물에 굉장히 맛있대요. 유명하고. 그래서 우리도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보기만 해도 뼛속까지 시원한 얼음과 싱싱한 회를 쓱쓱 비벼주면 이게 바로 여름별미 회빙수. 아하.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살얼음과 탱글탱글한 회의 기막힌 조화. 단 한 입만으로도 절로 나오는 감탄사. 아우 너무 시원해요. 추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맨 처음에 얼음인 줄 알았어요. 막 섞으니까 회가 나오고 회가 막 얼음에 빠져가지고 막 와 짱. 이 물의 맛에 담긴 사장님의 남다른 뚝심. 바로 갓 잡아 올린 자연산 해산물만 고집하는 것인데요. 오, 자연산이에요? 바다 사정에 따라 주재료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광어와 오징어는 꼭 들어간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는 광어. 살쪄 보여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전복에 바다의 인삼 해삼까지 듬뿍 넣어줍니다. 이렇게 갖가지 해산물들을 아낌없이 넣어주니 이 한 그릇에 그야말로 강릉 바다를 통째로 담았다. 여기에 하얀 눈꽃 얼음 투하. 그런데 이거 넣어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사골하고 야채 육수를 섞어서 만드는데 조금 강해요. 맛을 중화시키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빙수를 사용합니다. 사장님이 20년 동안 찾아낸 육수와 얼음이 만든 최강 맛의 조화. 기대감을 일으키는 빙수. 안에 뭐가 들었을지. 입맛 당기는 생컴달콤한 육수에 얼음의 시원함이 더해져 해산물의 오돌오돌하고 쫀득한 씹는 맛까지 그야말로 일품. 비주얼만큼이나 정점에 달한 회 빙수의 맛. 육수의 맛뿐만 아니라 얼음 마사지 제대로 받은 해산물들의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쯤 되면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어때요? 맛있어요? 아~ 싱싱하고 탱탱하고 완전 좋습니다. 물회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또 다른 행복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소면사리 추가요. 새콤 시원한 육수에 소면을 말아서 호로록 호로록 먹다 보면 없던 입맛도 살아난답니다. 너무 신선하고 탱탱해요. 면까지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